미래통합당은 어제 첫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시작부터 새 보수당 의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. 동등하게 합당해놓고 마치 한국당이 흡수통합한 것처럼 군다는 겁니다. 인재 영입 과정에서도 잡음이 나왔는데 야권의 소식은 김수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. 113석 제1야당으로 닻을 올린 미래통합당의 출범 이후 첫 의원총회. 일부 의원들이 이름이 적힌 종이가 앞줄 의자에 붙어 있습니다. 새보수당과 전진당 출신들로 한국당 출신들의 이름표는 따로 없습니다. 사회자는 또 이들만 앞으로 나와달라, 인사해달라 요청합니다. 앞으로 나와주시고 인사 말씀은 1분으로 간략하게 듣겠습니다. 새보수 출신 정병국 의원이 성큼성큼 걸어나가 쓴소리를 쏟아냅니다. 자리를 이렇게 따로 만들어 놓고 우리가 나와서 왜 인사를 해야 되는지. 인사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? 함께 당을 만들었는데 마치 한국당에 합류한 의원들을 소개한 것 같다며 불쾌감을 표출한 겁니다. 통합의 한 축인 새보수 출신 유승민 의원은 어제도 안 나타났습니다. 한국당 출신이 15배나 많고 유 의원까지 자맹 중이니 화학적 재결합이 쉽지 않은 겁니다. 인재 영입에서도 삐거덕 소리가 났습니다. 하지원 에코만 코리아 대표를 여성 인재라고 영입했다가 뒤늦게 취소했습니다. 하 대표는 과거 시의원 때 돈 봉투 100만 원을 받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기초적인 검증도 안 한 거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SBS 김수영입니다.